안녕하세요. 9월 1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4절, 그리고 7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람과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부에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어서 지리적 여건상 이스라엘과 아람의 적대 관계는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왕 베나닷 2세는 길르앗 나뭇 전투에서 아합을 무찌른 이후 그 기세가 상승 중이었고, 당시 여호람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기근으로 인해 엄청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나 또 백성들의 사기면으로나 도무지 아람 군대를 당해낼 그런 재간이 없었죠. 그저 성문을 굳게 닫고 마냥 버티는 수밖에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이에 아람군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채 그들의 항복을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러한 대치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성내에 식량난이 극심하게 달합니다. 평소 같으면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해서 취급하지도 않던 나귀, 또 그것도 가장 맛없고 그래서 값싼 그러한 머리 하나에 은 192g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 그 뒤에 비둘기똥 한읍은 한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똥처럼 보이는 작은 식물의 줄기를 뜻합니다. 그 줄기 자체도 당시에 엄청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죽이나 배가 고팠으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엄마들끼리, 여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자식을 삶아먹자고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북이스라엘의 왕은 6장 마지막 절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7장 1절에 엘리사가 기적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와 보리, 은이 매매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 곡식이 풍성해져서 더 이상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팔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내일 이맘때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시간 안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될 본문 7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거래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허물과 죄악투성인 우리가 감히 천국을 소망해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 어려움, 공경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절망뿐이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처럼, 사마리아 성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남을 원망하고 또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이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상황, 그 어려운 공경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묵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